영상 봐주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구독 눌러주시는 거예요. 구독! 구독 누르고 시작합니다. 자, 오늘의 것을 볼게. 또 원피스 바운티러시 트위터에 아주 따끈따끈한 정보들이 떴어요. 추석을 기념해서 뜬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뭐 일단 한번 같이 보면, 자 일단 첫 번째 볼게. 두 개의 캐릭터를 낼 건가 봐. 근데 뭐 페로나가 나온다, 뭐 미호크가 나온다 라는 얘기가 많았었는데, 일단은 요 첫 번째 이미지 한번 같이 볼게. 자, 이 첫 번째 이미지 한번 같이 보면은 자 여기 이게 사실은 요 흙, 이거 칼이잖아. 요 흙도 같은데 보면 사이즈가 나오고, 요게 지금 현재 미호크의 요게 옷깃이거든. 그치? 요게 옷깃이야. 그래서 요거는 너무 쉽게 인연을 미호크로 예상을 할 수가 있겠고, 개인적으로 미호크가 샹크스와 버금가는 캐릭터야. 검사로는 세계관에서 1등이잖아.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초패캐로 나왔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어. 그래서 요거는 아우라 있는 우리 미호크로 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뭐 미호크야 사실은 워낙 많이 나온다고 떡밥이 많이 돌았으니까 거의 뭐 확실한 것 같은데, 두 번째 게 문제지. 자, 요게 두 번째인데, 사실은 요걸 추리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다면 오래 걸렸다라고 볼수 있는데, 나는 사실 바로 알아봤어. 왜냐면 요거 보고 알아봤거든. 나는 여기 보고 요게 딱 저거야. 그 보아잉코 그뱀 있지, 뱀. 그딱그뱀 같더라고, 여기 파란 거하고 보니까. 그래서 요거는 이제 행콕인데, 요거는 보아잉콕인데 어떤 버전의 보아잉콕인지 모르겠어. 근데 워낙 행콕이 많이 나왔으니까 어떤 버전의 보아잉콕인가. 뭐 홀리 뭐야 그거 막 수영복 행콕도 있지, 칠무의 여제 행콕도 있지. 그래서 요게 어떤 행콕인지 전혀 감이 안 잡히거든. 너네들은 이걸 어떻게 보고 있니? 이 행콕이 어떤 행콕일 것 같니? 칠무의 여인섬 행콕? 그러니까 2년 후의 행콕이지. 근데 행콕이 너무 조금 뜬금없이 나온 것 같지 않아? 뭐 행콕이 엄청 강한 캐릭터도 아닌데 굳이 지금 역캐를 낼 필요가 있었나라는 생각은 들어. 그래서 어쨌든 행콕인데, 여인섬 행콕이면 지금 현재 행콕이라는 거지? 아니면은 전 칠무의 행콕? 어떤 행콕으로 이걸 알아보면 될까? 오, 스탬피드 행콕 괜찮다. 스탬피드 행콕이면 좀 느낌이 있네. 오, 스탬피드 행콕 느낌 있네. 아 맞아, 뇌신의 넬도 좀 뜬금포였어. 야 근데 뇌신의 넬 같은 경우는 뭐, 여기에 떡밥도 많이 좀 주면서 했잖아. 그리고 쟤 누구야? 그 오다 센세가 워낙 그 NL한테 특별한 정을 갖고 있대. 행콕한테도 뭐 특별한 정이 있나? 어쨌든 디자인은 다를 거야. 어쨌든 느낌은 많이 다를 건데, 이 행콕이 어떤 행콕이냐? 2년 후 현재 행콕이냐? 아니면은 지금 말해준 뭐 스탬피드 행콕이냐? 뭐 이런 부분들이 조금 궁금한 거고, 내가 봤을 때 2년 전에 있는 행콕은 아닐 것 같아. 내가 봐도. 그치? 뭐야, 이게 풀 사진이 있다고? 이거 아직 풀 사진 안 떴는데? 이거 아직 풀 사진 안 떴어. 이거 풀사진 아직 안 떴는데? 스탬피드 아니고 빨간색 오리지널 행콕 같다? 그러게. 요게 이제 10월 7일에 뜬다는 거지? 10월 7일에 뜬다는 거지? 오케이, 오케이. 자,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 요걸로 봤을 때, 우리 2년 후 미호크의 옷깃과 흙도, 그리고 아무튼 최신판 보아잉콕의 요뱀, 그리고 이 뱀의 머리, 그리고 의상들로 유추를 해볼 수 있겠어요. 미호크 먼저 볼게. Let's go. 처음부터 성캐는 미호크. 칼 엄청 크다. 근데 어깨가 진짜 좁아 보이네. 아, 진정한 흑도의 힘이 나오는구나. 아, 이렇게 모아서 때리는 거, 이거 안 좋은 것 같아.
이때 방해 봤잖아. 이거 확인해봐야 알겠지만. 근데 이게 이렇게 나오면 이제 실제로 미호크가 저렇게 저복장으로 싸운다는 거잖아, 그치? 그치? 다시 한번 보자. 그러네. 공격 범위가 넓네, 일단. 참격 날리네, 참격. 모아서 참격 때리는 거고. 등치들만 때리네. 아, 조금 애매하지. 자, 미호크 조금 애매하다. 요 참격은 괜찮다. 마지막 참격. 자, 다시 한번 보자. 그지? 자, 두 번째 참격이고. 이거는 모아서 때리는 참격이고, 스킬각은 아닌 것 같은데? 스킬인가, 저게? 요게 스킬 같은데? 그치? 그니까 참격 아까 날리는 게 스킬인가? 애매하네. 그치? 이거는 그니까 평타고, 요게 평타고, 그니까 요게 1스킬이야? 그니까 이게 1스킬이면 이건 뭐냐고. 요게 애매해서. 그리고 요거 다음에, 요게 2스킬인 것 같고, 그치? 요게 2스킬이지. 오케이. 미호크 이렇게 봤는데, 공격 범위가 일단 넓어요. 네, 공격 범위 일단 넓고. 자. 그리고. 이제 보아인 콕 한번 보겠습니다. 아, 이제는 뱀이랑 같이 싸우네. 돌로 만드네. 아, 이제 뱀을 타고 다니네. 어우, 킥 좋아요. 다시 한번 보자. 아, 애매하다. 평타 느린 것 봐. 이것 봐. 평타 느린 것 봐. 자, 깃발을 뽑았어요. 요거 스킬이야, 요게? 요거 일스예요. 요게 있어요. 이걸 뽑아야 된다고? 아, 형 거른다. 무조건 거른다 이거. 형 역히 흔들리지 않아. 이거 무조건 걸러야 되는 캐릭터야. 일스 나온다. 일스. 그리고 이스. 어우, 이거 아닌 것 같아. 자, 얘들아, 이거 봤는데, 아, 내가 봤을 때는 걸러야 돼. 미호크는 조금, 후기를 좀 봐야 될 것 같고, 이제 보아앤콕은 걸러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다.